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전기요금 만 원입니다. 여름철 전기요가 만 원 정도 할인된다는 개편안이 의결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기요금 할인 정책은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딱 두 달간 적용이 됩니다. 네. 두 달간 전국의 약 1,600만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평균 만 원씩 정도 할인될 것으로 보여요. 네. 전기요금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할증을 할 때 할증하는 그 기준을 조금 더 뒤로 미룸으로써 조금씩 부담을 줄여주는 건데요. 뭐 국민들의 그 이 전기요금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주겠다는 한전의 마음이나 정부의 마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 적지 않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한전이 적자인데 거기서 또 적자가 되면 결국은 국민 세금에서 메꿀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이를 두고 우리 고사성에는 조삼모사라고 결국 국민들이 내는 건데 네. 아침에 3개 내느냐 오후에 3개 내느냐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한국전력은 지금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배임 소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한전의 1만 원 요금 인하가 계속 일파만파로 그 소동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한일 경제전쟁, 판문점 로맨스, 트럼프 청구서, 미중 무역전쟁 휴전, 전기요금 만 원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